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문화유산 K-POP 투어 진행을 맡은 배우 지지연입니다. 오늘 함께 해줄 몬스타엑스 먼저 두 분이 나오셨는데요. 현우 씨, 기현 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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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몬스타엑스 션우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 기현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영광인데요. 케이팝을 대표하는 우리 두 스타분이 이렇게 나와주셨는데요. 저도 많이 또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유산 현장을 다녀온 윤혜진 씨도 함께 나와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세 분 정말 잘 부탁드리고요. 그럼 바로 문화유산의 길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총 7개의 코스로 마련된 문화유산 방문 코스인데요. 제가 먼저 첫 번째로 갈 길은 어딘가요? 네, 몬스타엑스가 소개하는 문화유산의 길 첫 번째 코스는 왕가의 길입니다.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조선시대 이후로 현재까지 수도인 서울은 우리나라의 역사가 압축된 곳으로 특히 조선 역사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개의 궁궐에는 왕실과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지고요. 네, 유적과 유물로 남아있는 풍성한 이야기들은 수원과 화성, 김포와 강화로 확장됩니다.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길은 도성 안과 밖을 연결하는 길입니다. 네, 왕가의 길에는 왕실의 위엄과 화려한 문화가, 번영과 위기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 왕가의 길에는 어떤 문화유산이 네. 있을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가 처음으로 가볼 곳은 어딘가요? 네, 처음 가볼 곳은 이제 서울 안에 있는 네. 궁궐 중 한 곳인데요. 네, 조선시대의 궁궐인 창덕궁을 네, 보겠습니다. 창덕궁 하면 너무 멋진 왕실 조명이 조경이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저 누군가요? 아, 제가 등장을 하네요. 아, 진짜 갔다 오셨구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혜준입니다. 저는 지금 창덕궁에 와 있는데요. 조선시대 임금 중에 경복궁보다 창덕궁을 좋아하는 분들이 훨씬 많았다고 해요. 제가 지금 조금 들어오긴 했는데 그 이유가 왜인지 짐작은 가거든요. 과연 창덕궁의 매력이 어떤 것인지 저와 함께 가보시죠. 고고! 그 유명한 창덕궁입니다. 창덕궁. 네. 전날 굉장히 더웠습니다. 네, 너무 더워 보여요. 땡볕 아래서 네, 궁궐에 갔다 오셨네요. 벌써 이쁜데요? 벌써 이쁜데요. 와, 진짜 크구나. 여러분, 여기가 창덕궁의 중심 인정전입니다. 이렇게 앞쪽에는 마당, 조정이 펼쳐져 있고요. 조선시대에 중요한 의식이 치러졌던 곳이에요. 생각보다 딱 들어가니까 네. 굉장히 거대하더라고요. 네, 면적이 굉장히 넓어서 네. 예쁘다. 여기가 경복궁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지어진 궁이래요. 네. 우리나라가 재난이나 아니면 전쟁이 많았잖아요. 네네. 그때 궁궐을 임금님들이 못 계실 때 네. 절로 오셨다고요. 그래서 사실 경복궁보다 저기에 우리나라 임금님들이 제일 많이 오셨어요. 맞아요. 더 많이 계셨다고. 네. 여러분, 여기는 선정전입니다. 저기 뒤를 보시면 파란 성기화가 돋보이죠. 이곳은 임금의 집무실로 쓰였던 곳이에요. 왠지 조용히 얘기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저희가 해외 투어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되게 해외 건축물들을 되게 많이 보는데 이런 건축물은 진짜 보기 힘들어요. 이렇게 생긴. 아, 정말요? 되게 곡선이랑 이렇게 되게 뭔가 우아하잖아요, 엄청. 우리 기현 씨가 되게 미적 감각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 네. 제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러셨구나. 건물들도 몇 번 찍어봤는데 네. 우리나라 궁궐이 진짜 독보적으로 이쁜 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궁궐이 우리나라 5대 궁궐이 있잖아요. 유일하게 유네스코에 등재됐다고 해요. 세계의 유산으로. 여러분, 여기는 낙선제입니다. 현종의 서재이자 사랑채로 쓰인 공간이고요. 현종의 검소한 성격이 잘 나타나는 곳이라고 해요. 최고다. 지금 하트까지 알려주시죠. 아, 너무 좋습니다. 아, 저 창덕궁 가보고 싶다. 저 연못인가요?
저기가 창덕궁 안에 있는 연못이에요. 구용정이라고 하는 데인데요. 네. 정말 예술입니다. 예술이네요. 네. 진짜 저는 저런 곳에서 우리 몬스타엑스가 뮤직비디오 찍으셔도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아, 저도 허가만 해주시면 허가만 해주시면 꼭 찍고 싶습니다. 아. 네. 정말 잘 봤습니다. 네. 지금 딱 날씨가 가을 선선한 바람 부는 날씨잖아요. 지금 가시면 너무 이제 그냥 아무 사이가 아닌 연인이 아닌 썸 단계인 사람이 가도 썸 생기나요? 생길 수 있는 당장 연인이 될 수 있는 네. 네. 그런 공간입니다. 너무 두근두근 설레는데요. 우리 기현 씨는 창덕궁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쵸? 해외 궁은 굉장히 웅장하고 그 되게 뭔가 그 화려함을 나타내려고 하는 네. 그런 건물들이 많아요. 네네. 근데 창덕궁은 되게 자연이랑 되게 잘 어우러진 되게 자연이랑 조화가 잘 된 네, 그런 궁 같아서 저희 이제 외국인 저희 팬분들이랑 K-POP 사랑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셔서 예, 이 영상을 보고 더 많은 분들이 우리 창덕궁, 우리 창경궁, 우리 아름다운 궁전들을 더 많이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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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장소는 어딘가요, 기현 씨? 이번에 소개할 우리의 문화유산은 수원에 있는 수원 화성입니다. 수원 시내 그 한복판에 되게 넓게 크게 있잖아요. 있는데. 저도 가본 적 있거든요. 네네네. 거의 와 압도당했어요. 그 엄청 크죠? 엄청 네. 커요. 우리나라 성광문화의 백미로 뽑히고 있죠. 네.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아, 또 나오나요? 아, 또 성광하시는구나. 먼저 다행히 화성이 나오네요. 안녕하세요, 혜준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 성광문화의 백미인 수원화성 앞에 딱 와 있는데요. 정조는 예로부터 이상적인 도시의 꿈을 이 수원화성을 통해 실현을 했죠. 그럼 저와 함께 천천히 둘러보실까요? 고고! 이 수원화성을 누가 만들었는지 두 분 아세요? 알죠. 정조. 정조대왕. 네, 맞아요. 정조대왕. 정조. 그럼 정조대왕님이 왜 만드셨을까요, 저거를? 아버지. 하시나요? 아버지. 아, 아버지 그거는 저 안에다 만들겠는데 원래는 진짜 이상적인 서울을 만들고 싶었다. 이상적인 도시, 수원에다. 그래서 저걸 만드셨다는데요. 화성의 북문이자 정문인 이곳은 장안문입니다. 문 바깥쪽으로는 성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비를 또 단단하게 쌓아 올리기 위해서 반원 모양의 옹성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딱 보기에도 너무 튼튼해서 적이 쉽게 쳐들어올 수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규모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저기 북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그 거리가 상당합니다. 네. 제가 걷다가 끝이 안 보여서 감독님이랑 아주 깜짝 놀랐던 기억이 청량하네요. 저건 감독님이 요구하신 거죠? 네. 네. 여러분 제가 지금 방화수류정 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곳 방화수류정 위에서 아래를 보는 경치도 정말 훌륭하고요. 밑에서 이곳을 보는 풍경도 정말 예술입니다. 장관이에요. 저기가 근데 그 교통의 요지 아니었나요? 네, 맞아요. 예전부터? 네. 그런데 저기에 성을 쌓았다는 거는 또 정조 대왕님이 우리 상인들의 유통을 네.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한 그 애민 정신까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저기 수원화성에서 CF 찍고 오셨네요. 네.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근데. CF를 찍으려고 노력했으나? 네. 또 해외 투어 많이 다니시다 보면 성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스페인 갔을 때 맞아 스페인도 그런 거 많고 톨레도라는 곳 있었는데 네. 거기도 굉장히 아름답죠. 네 아름다워요. 진짜 아름다운데 네, 네. 지금 이렇게 굉장히 깔끔하게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깔끔하게 유지가 되고 있지는 않던 것 같아요. 네. 수원화성이 유네스코 네.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유는 뭔가요? 저게 딱 봐도 아까 기현 씨가 너무 깔끔해요라고 네. 하셨죠. 네 깔끔해요. 너무 잘 돼 있다고. 근데 저게 완공된 지 18세기면 지금으로 하면 300년도 안 된 되게 짧은 역사 유산이에요. 네네. 근데도 보시면 동서양의 그 군사시설 이론이 굉장히 잘 배합됐어요. 그게 동서양의 거의 조화를 이룬 성이었고요. 그래서 그게 충분히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만한 가치가 있는 네. 화성이죠. 제가 오기 전에 조금 공부를 했는데 저는 그 정혜공 선생님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쵸. 여기에 같이 만드신 그쵸. 건데 네.
김홍도 선생님도 같이 참여를 했다고. 김홍도 선생님?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당시에 제일 실력 있는 분들을 다 모아서 만든 성이라고 하더라고. 거의 전조 대왕님의 모든 네, 게 모든 게 다 네, 담긴 성 같아요. 바뀌고 보호하겠습니다. 든든하네요. 네. 왕가의 길에는 제2코스도 있습니다. 혜준 씨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왕가의 길은 제2코스로 이어집니다. 한양에 네. 세운 조선왕조 최초의 궁궐이죠. 경복궁. 아, 너무 유명하죠. 네, 네. 그리고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원왕후의 무덤인 김포 장릉. 그리고 16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사찰이죠. 강화 전등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동기 시대의 무덤인 강화 고인돌 유적이 그 장소입니다. 고인돌, 전등사, 장릉, 경복궁. 경복궁은 저희가 코로나 시대 전에는 야간 개장도 많이 했죠. 그렇죠. 한창 인기가 많았었어요. 그렇죠. 네. 많은 연인들이 거기로 가는 네. 친구들과 정말 아름다웠는데 요즘은 특히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답답하실 텐데 조금 이게 좀 잠잠해지시면 우리 문화유산과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왕가의 길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문제를 맞히는 거 주시나요? 제가 맞히면 일단 네. 맞혀보시면 아 네네 네. 알겠습니다. 대부분의 궁은 정문이 남문입니다. 남문. 그런데 수원화성의 정문은 북문인 장안문인데요. 아까 북문 가셨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이건 정답! 통풍 때문에. 통풍도 중요하죠. 근데 우리 아까 봤잖아요. 엄청 넓어서 통풍이 잘 돼요. 힌트 있나요? 힌트. 원래 우리 조선의 수도는 어디였죠? 수원이었나요? 한양. 그렇죠. 한양이었죠. 네. 한양에 누가 살죠? 정조대왕이. 네, 임금. 정조대왕이 살았는데 수원은 한양이 아니죠. 그쵸. 자, 그게 힌트예요. 아, 현우. 네. 아, 한양을 그 한양을 한양 쪽을 바라보게 문을. 오, 비슷해. 맞아. 그게 아니. 빨리 이제 한양으로 넘어가기 위한. 아, 도로 이제 길을 곧장 갈 수 있게 가기 위해서 이제 문을 북쪽으로 만들었다. 획기적인. 어떻게 알았어요? 맞아요? 한양에서 출발한 구강이 장안문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렇게 네, 그쵸. 정조대왕이랑 뭔가 필이 통하는데. 그러니까 잘 던. 자, 너무 잘하셨고요. 자, 선물은 이따 다 끝나면 드릴게요. 아, 네. 네. 자, 우리 왕가에게 퀴즈까지 풀어보면서 다 둘러봤어요. 네. 각인이 되셨나요, 두 분? 네, 네. 네, 완전 됐습니다. 네. 왕가에게 세 개 중에 뭐가 제일 딱 남으셨어요? 저는 수원화성. 수원화성. 네. 현우 씨. 저는 경복궁. 경복궁. 네. 기회가 되면 뮤직비디오라든지 콘텐츠 촬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멋있겠다. 네. 몸베베도 난리 나겠네요. 그죠? 상상만 해도 멋진 작품이 나올 것 같고 저도 그날이 오기를 정말 기대하고 빨리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